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찌 백팩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디테일을 최대한 살리고 싶어 가지고 손이 좀 많이 가게 만들긴 했어요. 실 색상 같이 들어가니까 제가 요즘 좀 놀아서 기다리시지 않게 버킷백 같이 동시에 올렸습니다. 이거는 만들기 쉬우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같은 패턴의 실 색상만 좀 변형시켜 가지고 다른 가방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샤넬 로고는 사슬을 12개에 두줄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꿰맨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사슬 13개. 13. 하나, 둘, 셋. 네 번째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5개. 하나하고 생긴 마지막 사슬코가 빼뜨기코예요. 5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8번을 해주세요. 8번을 하면 마지막에 한 코가 남습니다.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6개. 이렇게 늘어난 코는 당겨가지고 오므려 주세요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8번을 해주세요. 8번을 했습니다. 네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. 사슬 3개. 방금 빼뜨기 했던 같은 코, 한길긴뜨기 5개.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코 하나.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5개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9번을 해주세요. 9번을 했습니다.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6번. 한 번. 두 번.
붙여서 여섯.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끝까지 하면 한 코에 한 개씩 8번을 했습니다.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. 사슬 3개. 방금 빼뜨기 했던 코 한길 긴뜨기 하나. 다음 코 하나.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에 5개.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을 해주세요. 한 코에 한 개씩 여섯 번. 여섯. 다음 코. 한길 긴뜨기 한 코에 다섯 번.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번 해주세요. 11번을 했습니다.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, 다음 코두 개, 하나, 둘, 하나, 둘. 이걸 반복해서 여섯 번을 해주세요. 다음 코 하나, 다음 코두 개. 한 번. 두 번, 세 번, 네 번. 다섯 번, 여섯.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까지 했습니다.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. 사슬 하나. 이거를 한 개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. 하나를 방금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사슬 하나 있죠. 둘, 셋. 자, 하나를 이렇게 더 만들어 주세요. 자, 한 개를 더 만들어서
실을 감아서 빼뜨기 했던 코를 뒤에서 넣을 거예요. 뒤에서 넣고 옆에 코로 빼서 한길 긴뜨기. 다시 코를 뒤에서 넣고 옆으로 빼서 한길 긴뜨기. 자, 이렇게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세요. 넣고 옆에 코로 빼고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. 처음 사슬 3개 포함해서 기둥은 총 56개가 됐습니다. 빼뜨기. 사슬 3개. 빼뜨기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.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. 빼뜨기 사슬 한개 하고 잘라주세요. 자, 요두 개는 밤색으로 이을 거예요. 자, 요 끝난 부분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 쪽으로 보게 하고, 요 뒤에 나온 실은 안쪽으로. 요 실에 뒤에 있는 코, 그리고 이 실에 뒤에 있는 코. 실을 연결해서 사슬 하나. 다음 코부터 앞뒤로 한 코씩 짧은 뜨기로 연결해갖고 돌려주세요. 자, 요 실들은 안에다 넣어주세요. 짧은뜨기.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. 빼뜨기 사슬 한개 하고 잘라주세요. 실 안에다 넣어서 정리해 주시고, 뒤집어서 아무 코나 넣어주시고요. 여기 이렇게 연결된 곳 있죠? 아무 코나 연결해서 사슬 하나. 이번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.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. 빼뜨기 사슬 한 개. 잘라서 다시 안에다가 넣어서 숨겨주세요.
세 가지 실 준비해 주시고요. 요 앞주머니를 뜰게요. 사슬 11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. 하나, 둘, 세 번째 사슬 코. 한 길 긴뜨기 하나.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까지 다 했습니다. 사슬 두 개. 뒤집어서 한 개, 두 개, 세 번째 사슬 코에 이렇게 첫 번째 구멍이 첫 번째 코예요.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자, 마지막 코에서 여기서 요 두 개를 초록색 실로 바꿔주세요. 요렇게 사슬 두 개 뒤집어서, 자, 요 첫 번째 색깔, 요 색깔이 첫 번째 코예요.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여기 마지막 코에서 요 세 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빼주세요. 다시 사슬 두 개 뒤집어서 요 초록색 실 뒤로 숨겨가면서 같이 뜰게요. 초록색 코가 첫 번째 코입니다. 마지막 요 세 개, 마지막 코에서 세 개를 다시 초록색으로 이렇게 빼고 사슬 두 개. 자, 요 빨간색은 잘라주세요. 빨간색 코가 첫 번째 코예요.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여기서 다시 원래 색깔. 이번에는 앞으로 숨겨주세요. 앞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게요. 저희는 이 뒷면을 쓸 겁니다. 힘 조절 잘 해주세요. 사슬 두 개 뒤집어서 파란색 자르고 초록색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시고요. 두 단을 떠주세요.
두 단을 다 떴습니다. 사슬 한개 하고 잘라주세요. 자, 요 마무리되지 않는 실들은 자, 요 한쪽으로 다 숨겨 놔주세요. 밤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 테두리를 두르겠습니다. 요 마지막에 저희가 잘라준 이 실, 여기서부터 요 코에 넣고 실을 연결해서 사슬 하나.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여기 끝까지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번. 요 거슬리는 실들은 같이 떠주셔도 되세요.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. 방금 뜬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더. 자, 이제 기둥이 나왔습니다. 보시면 요 기둥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. 여기 사이 코에다가 하나, 기둥이 하나, 코에다 하나, 기둥이 하나, 코에다 하나, 이렇게 여기까지 떠서 와주세요.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대강 감으로 요 느낌이 날수 있게 떠주시면 되세요. 마지막 기둥까지 떴습니다. 그리고 옆에 돌리면 코 같지 않은 코가 있어요. 요 코, 첫 번째 코에 넣고 짧은뜨기 3개. 자, 옆으로 끝까지 떠주세요. 마지막까지 떴습니다. 마지막에 두 개 더. 자, 밑에랑 똑같이 옆에도 끝까지 떠주세요. 기둥이 하나, 코에 하나. 마지막까지 왔습니다. 마지막에 짧은뜨기 두 개 더 하고 빼뜨기. 자, 사슬 하나 하고 꿈의 만큼 잘라주세요. 이렇게 대고 여기 이렇게 꿰매주시면 되세요. 한코한 코씩 안 맞추고 그냥 수세미니까 대강. 가운데 여기 만들겠습니다. 초록색 실 사슬 11. 하나, 둘, 세 번째 사슬 코, 긴뜨기.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마지막에 실 바꿀 거예요. 빨간색으로. 마지막, 여기서 빨간색.
사슬 두 개. 뒤집어서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여기도 마지막에 다시 초록색 잘 피고 사슬 두 개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사슬 하나 초록색으로 꼬맬 거니까 꼬맬 만큼 잘라주세요. 빨간색 자르고 이렇게 선 맞춰서 꼬매주시면 되세요. 가방끈을 만들겠습니다. 저는 사슬을 50개를 만들었어요. 사슬을 60개 정도 만들면 이렇게 느슨하게 내려오니까 긴 게 좋으면은 60개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그냥 댕강댕강 만드시려면 50개. 50개를 만들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세 번째 사슬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해주세요. 긴뜨기 끝까지 떴습니다. 사슬 한 개 하고 잘라주세요. 자, 밤색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세요. 첫 번째 코에 넣고 짧은뜨기. 짧은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. 자, 여기 U턴하는 부분이 왔습니다. 요 기둥 그대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고 다시 한 코에 한 개씩 자, 마지막 끝까지 다 했죠. 여기 기둥에도 짧은뜨기 두 개 하고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꼬맬 만큼 잘라주세요. 양 옆을 꼬맬 거니까 한 뼘 반 정도 이렇게 한번 쫙 늘려서 요 끝에 맞춰가지고 이 양쪽을 꼬매주세요. 매듭을 한번
묶고, 자, 요 실을 안으로 넣어서 옆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잡고 오른쪽으로 하나, 둘, 요 코로 실을 두 줄로 만들겠습니다. 다시 이 밤색 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슬 하나 같은 곳에 넣고 짧은뜨기. 사슬 10개. 자, 옆으로 하나, 둘, 세 번째 빼뜨기. 사슬 1개 하고 잘라주시는데요. 여기를 같이 연결할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잘라주세요. 한쪽만 묶을 거니까 한쪽은 짧게 자르고. 자, 요 가방끈을, 자, 요렇게 됐을 때, 반을 접어서, 요렇게 접어주세요. 요렇게. 그리고 여기 안에를 여기 꿰매주시면 되세요. 완성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